제2절 일체유심조.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다반사로 사용하고 있다. 보통은 세상 만사가 제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원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삼라만상이 제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말이다. 화엄경을 보면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음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는 구절이 있다. 만약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우주의 본질을 관찰하여 보아라. 우주에 나타난 삼라만상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산과 들과 강물과 나무와 집과 자동차와 나아가서 하늘의 구름과 태양과 북극성까지도 모두 마음이 만들었다는 뜻이다.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된 것이고 집과 자동차는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상식으로 보면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란 단어의 의미와 내용을 먼저 알아야 이 유명한 노래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마음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또 누구의 마음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있다. 즉 마음을 다시 먼저 알아야 이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것이 마음인지 설명한 것을 찾아보면 심불겁 중생 시삼무차별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는 뜻인데 결국 부처와 중생이란 것은 모두 마음이란 말이다. 몸은 죽어도 마음은 죽지 않고 계속 윤회한다는 말이나 같은 맥락이다. 일반적으로 마음을 분명하게 파악하려면 먼저 능엄경을 읽어보아야 한다고들 말한다. 물론 다른 불경에도 마음을 설명하는 글이 많이 있지만 능엄경처럼 마음을 자세하게 설명한 경은 별로 없다고 한다. 그래서 승려들이 전통적인 교육과정인 사교에는 능엄경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불경으로 확정되어 있다. 고려의 보조국사 진월스님은 진심직설의 서두에서 진심을 알려고 하면 능엄경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고 역대의 고승들도 마음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능엄경을 제일 자주 인용하였다. 그런데도 작금의 불가에서 대중교육의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애용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반야심경은 아주 짧고 금강경도 두 권인데 능엄경은 열 권이나 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실은 능엄경이 분량이 많기도 하지만 그 첫 장부터 알기 힘든 마음을 설명하는 법문이 등장하여서 입문하는 수준에서는 읽어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예전부터 차돌 능엄이라고 불러왔다. 물론 처음에 배우는 불경이라서 한문이 생소하기도 하였겠지만 아무 모습이 없는 마음을 이리저리 설명한 것인지라 그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나오는 반야심경도 사실은 어려운 경이고 경의 대명사로 들먹이는 금강경도 아주 심오하고 난해하다. 저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한 해설은 가히 각인각색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 금강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글의 내용도 각자가 나름대로 해석들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극히 드물다. 사람마다 마음이 없는 이가 없으니 이 친밀한 마음을 자세하게 설명한 능엄경의 의미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불경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권하지 않고 대중에게는 자연히 생소한 불경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불교 철학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으니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다면 이 능엄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설명을 먼저 들어두어야 한다. 참고로 능엄경에 나오는 마음에 대한 법문의 내용을 대강 요약해보면 먼저 마음을 진짜 마음과 허망한 마음으로 구별하고 진짜 마음은 진심, 가짜 마음은 망심이라 한다. 망심은 경계를 따라다니는 마음으로 반년심이라고 부르고 진심은 마음의 청정한 바탕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다음에 변견지심이란 법문이 전개되는데 시각현상을 알아보는 견정을 방편 삼아서
진짜 마음을 직지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길게 벌린다. 견정과 견성의 차이를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제 마음에서 망심과 진심을 분명하게 파악하도록 자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견의 주체인 견성과 진심을 구별짓는 설명이 나온다. 이 변견지심 법문은 매우 깊고 높은 내용을 압축한 내용이라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반복하여 읽어야 이해가 되므로 차돌능엄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 마음이란 것은 불교의 기초적인 용어이므로 이것을 모르면 일체 유심조를 이해할 수 없고 나아가 오묘한 불교 이론을 배우기도 어렵다. 이른바 산수공부에 나오는 구구단과 같이 기묘한 내용이다. 그래서 능엄경은 그 벽두에서 이 마음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고 있다. 원래 삼매는 부처님한테 말해요. 그리고 선지식은 선지식은 선지식이라는 것은 너희 선생이 될 만한 사람이 말이야. 그럼 제자가 찾아오면 아, 요 제자가 전생에 무슨 공부를 해요? 여기 연불 공부를 했구나. 아, 그 연불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 생에도 연불 공부를 시키는 게 훨씬 효과가 된다. 전생에 연불만 했는데 그러면 참선을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런 걸 알고 좋은 공부방법을 가르쳐줘야 선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견성연구 가지고 선지식이 안 돼. 선지식이라는 것은 온 제자한테 바른 공부방법, 전생에 하는 공부방법을 찾아줘야 선지식이라고. 이런 사람한테 삼매하는 거야. 부처님이다. 탄선님은 저 세 번 하면 막 큰일 납니다. 이 망할놈 자식이 날로 갔다가 욕비가지고 왜? 자기는 선지식도 아닌데 절로 세 번씩 받아먹으면 나중에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절대 선배 못 했어요. 선생님. 한 번만 딱 한 번. 궁위대에서 공부를 하면 처음에 이제 가면 경을 배웁니다. 경을 배우는데 경 네 가지를 배우기 때문에 사교라고 해요. 사교. 근데 요 앞에 이제 사집이라는 걸 또 네 개 배웁니다. 사집과 사교과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는 그 선생 따라 달라요. 1년 만에 다른 사람도 있고, 2년 걸린 사람도 있고, 3년 걸린 사람도 있고, 내용을 알 때까지 가르치는 거는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어떤 선생한테서 배우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사교가 제일 처음에 능경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원각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금강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법화경을 배우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뒤에 법화경을 이거는 순서가 맞아요. 이거는 불교 전체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론은 이제 바탕이고, 그 다음에 원각경을 배우면은 공부하는 방법까지 다 배우면. 그럼 금강경은 뭐냐? 이게 연습 문제야. 여러분도 잘 아시죠? 금강경은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하라 이라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거 모르는 불자 아무도 없잖아. 응? 응,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이거든. 내가 거지를 보고 불쌍하다고 돈을 많이 주는데 어째라 말이죠? 돈을 주되 머무는 바 없이 돈을 주라.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이거죠. 그럼 거지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나야 돈을 주지요. 멀쩡하다 보고 많이 주면 뺨맞게 딱 맞지. 그러니까 거지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돈을 주니까. 그거 벌써 주했잖아, 주. 거지 다 하면 그 주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줘야 되겠구나. 보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그래, 돈을 줘.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도대체 어째야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거냐? 물으면은,
아사. 말은 잘하지. 아상이 없어야 된다. 응? 아상. 아상, 인상이라죠. 이건 아상이 뭡니까? 내고, 내가 거지를 만났어. 내가 아상이고, 거지가 인상이라고. 아, 저 거지구나 하면 인상이고, 내다 하면 아상이라. 그러니까 내가 거지한테 돈을 준다 하면, 응? 내가 하는 거 아상이고. 불쌍한 거기다. 인상 있죠? 아상 인상이 있는 거라.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이러면 돈을 준단 말이야. 보림선언에 간다 이러면 내가 하면 벌써 아상이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전부 그 생각 앞에는 항상 아상이 붙어 있어. 내가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 없이 어떻게 거기한테 돈을 준단 말이야. 그건 불가능한 소리거든.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 능력을 다 알면 그건 쉬워. 그러니까 능력을 안 배우면 죽어도 몰라. 왜? 건강견에 그 설명이 없거든. 아상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에 설명이 없잖아. 매라는 것이다. 그건 누가 몰라, 매라는 생각. 근데 아상이 본래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그것이 사용이 되고 있는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양반들은 무조건 능이 못합니다. 옛날에 고려 때 정몽주 선생 이야기 나오는데 이 양반은 능음경을 보고 견성을 했어요. 우리가 보면 왜 그 정몽주 선생 그 시 있잖아요. 뭐더라? 이 몸이 죽고 죽고 일려보고 그렇죠? 그 시 보면 우리가 보면 기계가 대단하죠? 그거는 내라는 게 본래 흑온과 같아서 없는 것이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시가 나오는 게라. 이 몸이 죽고 죽어야지. 내가 죽어서 안 했잖아, 그거는. 이 몸이, 이방원이 네가 나를 죽여도 이 몸이 죽는 거지.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은 손도 못 댄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견성한 사람이시라. 옛날에, 예전 때 말이야. 예전 때 박고봉이라는 선생이 있어. 박고봉. 박고봉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누구 선생이냐면, 박고봉 선생님이 제자가 누구냐면, 와, 숭산 선생님이죠? 숭산 행원. 이 박고봉이 제자로. 이거 생각을 봐봐. 숭산 선생님. 박고봉 선생님이, 고봉이 키가 크던가 봐. 덩치도 좋고. 그런데, 어디? 어디를 가다가 재핏다더라. 어디? 외경한테 재핏어. 그 외놈이 보이긴 해. 덩치도 좋고, 이 독립군이 머리 가고 변장에 옮기라고 무조건 타고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원들은 무조건 이제 때리던 말이지. 때리긴 해. 박고봉 선생님 이 제안관은 너가 안 그래도 나는 못 때려 이러더래. 얻어맞으면서 그 밑에 소녀들이 뭐 이상하거든. 약간 돌아놓은 거거든. 그래서 그 경찰서장한테 보고를 했대. 웬 종을 하나 잡았는데, 좀 이상하다구만. 그래서 그 종이 이상하다고 해서 서장에 가봤어. 그러니까, 너가 안 그래도 나는 못 때려. 이러더래. 얻어맞으면서. 근데 그 경찰서장이 쪼매는 알았던가 봐. 그래, 중 맞다. 독립군 아니다. 풀어주라. 그래, 풀려났다는 말이 있어요. 정몽주 선생님 그 글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고쳐주고 나 그렇죠? 내가 죽으란 말이 없잖아 그게. 그냥 뭐 견성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려 말에는 고려 시대는 불교 국교였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정치관 이런 사람들이 불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기는 정몽주 선생만 견성한 게 아니라 고려 때 뭐 제법 영의정 뭐 좌의정 우의정 판사한 사람도 대부분 다 견성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안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려 때 그 큰 선임들 그 비문이 남아있거든. 그 비문은 누가 쓰나 하면, 옛날에 불교 국가니까, 그 관리들이 더 불교 급수도 높아. 그냥 비문을 대부분 다 관리들. 그걸 들어보면은, 이세기가 이세. 그 사람도 고려 말 사람이지. 이세기 선거를 보면은요,
그거는 어떤 선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용이. 원래 그랬으면 그냥 어떤 사람이 죽었다. 고봉이 죽었다. 그러면 고봉은 이제 비문을 쓰면은 앞에는 짭니까? 영화는 고봉 이야기를 쓰지만은 앞에는 대체로 뭐 어떻고 서론이 나오죠? 응? 불법이 뭐 어쩌고 이런, 이건 지 이야기야. 지 견해가 여기 나와요. 이걸 보면은 고승도를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고를 때는 이게 능음경이 필독서지. 소위 말하는 능음경을 안 읽으면은 식자총이 안 들어가. 그런데 이게 이제 2조 때까지도 그랬거든. 2조 초기에 세조가 이 불경을 한글로 처음에 번역할 때 이 능음경 제일 먼저 번역했어. 능음경. 그 다음에 이제 원각경하고 그 다음에 금강경 이랬거든. 그게는 그래 중시했는데 우리가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을 쓰기는 쓰지만은 과연 이게 일체 유심조가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 범어사 지휘선생님 알지? 예? 범어사 지휘선생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체 유심조 해놨는데 이게 이제 뭐 빅뱅 이야기가 나왔죠.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됐다. 옛날에 저 성철 향국 청담 스님이 맨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불교는 과학이다. 아, 그래서 불교는 과학이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과학이다. 근데 요새는 이 우주가 이제 빅뱅에서 시작됐다. 빅뱅에서 시작됐는데 처음에 잡은 요 자리에서 탁 폭발해 가지고 그게 처음에 폭발한 자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자리지. 허공에서 뭐 폭발을 해가지고 3초 만에 이 우주가 이루어졌다 하지. 지금 요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게 된 게 3초 만이래. 3초 탁 터지면서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지금 나름 계산해가 3초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그 삼초락하지. 찰나락하지. 찰나. 우리가 꿈을 꾸면은, 꿈에 어떤 장면이 나타나는데, 꿈에 예컨대 집에 내가, 집에서 내가 마당으로 나갔다 하면, 꿈에 나오는 집이, 집 짓는 과정이 있고, 막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꿈 꾸면 그만 집이죠? 그만 나가면 그만 길이고 마당이죠. 그와 같아. 빅뱅에서 찰나가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들 계산해보기에는 3초라고 주장해. 그게 통설이야. 근데, 어떻게 3초 만에 이렇게 해석하는? 적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야. 풀이는 못하지, 지금. 여기는, 옛날 척담 선생님 말, 불교는 과학이다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젊은 아들이 커서, 양자 물리학이 점점 발달하고 이러면, 그때는 쉽게 될지 몰라. 그러면 이제, 일체 유심조라는 거. 그런데 쉽게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건 이 능력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래, 앞으로 양자 물리학 책이 잘 되어 있으면, 그때는 이거 배울 필요 없고, 그거 배우면 돼. 근데 지금까지는 이거 이상 잘 된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것도 다, 화엄경에 보면, 약인 영여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교성 일체유심조. 아까 읽은 보다하면 뭐 고려의 보조국사 진율스님은 진심직설의 서두에서 진심을 알려고 하면 능음경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고 역대 고승들도 마음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능음경을 제일 자주 인용하였다. 예. 근데 이건 고려의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진심직설을 쓴 것처럼 그래 돼 있죠. 그 이거 내가 잘 못된 게 고려의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곧 가로를 이어 가지고 돼지 꼬랑대기를 붙이세요. 에이? 돼지 꼬랑대기 고려의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내가 이걸 꼬랑대기 이거는 뭐죠? 애플 A 말이죠. 네.
내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어떤 사람이 자료를 주는데, 뭐, 이 진심디틀은 우리가 보조국사가 쓴 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거든. 지금. 우리도 그래 믿고, 일본 놈도 그래 믿고, 중국도 그래 믿고. 근데 우리나라 어느 불교학 전문하는 교수가 그 쓴 논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만주 사람이라. 보조국사 진리를 쓴 게 아니고, 만주 사람이 쓴 진심 빅설이란 거. 근데 이게 와, 보조국사 글이 된다 하면은, 중국 개장경에, 에? 나도 그 그래서, 그럼 훑어 봤어요. 훑어 봤더만. 중국 개장경에 수신경이란 수신경. 제자는 진우, 이렇게 써놨거든. 그 다음에 이제 진심 빅설이란 책 글이 나와. 근데 이거 저자 이름이 없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글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저자 이름이 나와.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같은 사람들이 보겠죠? 그 이렇게 내려온 거야, 계속. 내려왔는데. 근데 저도 이게 진심이 있으나 여기 좀 말이 진심이, 능기에서 말하는 진심입니다. 우리 진짜 마음이 뭐냐? 능기에서 진심을 표현하는. 진심은 직설이니까. 아주 유명한 글이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보조스님 쓴 글이라고 저 한 높이 치고 이랬네. 알고 보니 중국 만주 사람이야. 만주 사람이야. 만주에 어느 누가 쓴 것이다라고 추측만 하지. 명확한 증거는 없어. 없는데, 이게 보조국사 진우를 안 쓴 거는 틀림없어. 내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왜냐면 이 진심직설을 능명을 좋아하니까 이걸 내가 수도 없이 읽었거든. 근데 읽어보면 글은 참 좋은데 보조선임하고는 스타일이 달라. 그 내용이 진심직설에서 말하는 구절을 보조국사가 다른 데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구절은 딱 고개만 있어. 진심직설 책에만 나와. 그 이걸 이제 언제 만들었거든. 선재선임 아 진심직설 이거는 만년의 작품이다. 뭐, 이래서 하셨을 건데. 근데, 이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게 요, 가로 열고, 뒷거랑, 꼬랑대를 하였어. 근데 이제 이거는 결국, 그, 만주에 있는 그 중도, 능음경을, 어, 무조건 능음경을 안 보고는 진심을 모른다고, 이래 생각. 자, 조금, 오래 하고. 이거 아마 누가 또 뭐 발표할 거예요. 그 교수가 발표한 걸 보니까 아주 잘 썼더만. 그치? 그런데 이제 이 능음경을 제일 이제 좋아하는 선임은 누구냐 하면 이제 이름을 누구라고 들을 수가 없어. 하도 많으니까. 명나라 고성들, 청나라 고성들은 전부 능음경을 제일로 쳐요. 자기가 공부라도 어떤 견체를 얻으면은 먼저 능음경을 찾아봐. 능음경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얻은 견체와 같은 구절이 나오면은 아 내가 바로 됐구나. 그래야 한다. 그러기는 그런 정도 되면 그런 선임들은 따로 스승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저가 스승 노릇하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 공부를 어디쯤 갔는가 맞춰보는 거는 능음경과 맞춰봐. 그게 능음경을 자관 여러분들이 열심히 봐야 됩니다. 에이?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니까 자 이거를 열심히 봐야 되죠. 여기 사실은 요 능음경 1권 2권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로 능음경에 나오는 마음에 대한 법문의 내용을 대강 요약해 보면 이래가 써놨는데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게 변하는 마음. 갈대, 뭐,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변하는 마음. 그게 우리 마음이고. 근데 안 변하는 마음이 있다거든. 진심이라고. 그래서 요, 이제, 변하는 마음은 그게 가짜고, 안 변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야. 그
그게 사실은 설명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렵거든. 그래서, 이제 뭐라 하나, 눈에 비도 안 하는 걸, 단어만 가지고 이래 설명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부처님은, 부처님은 지혜로 옮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뭘 가지고, 이, 우리 가는 견, 견문각자죠. 요것을 통해서, 마음을 설명해. 요걸 통해서. 그래서 그럽니다. 변견. 변견. 이 변은 설명할 게 아니라, 보는 작용을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변견. 변견지심이야. 그래서 요것을 이해를 하면, 마음을 이해하도록. 견을 잘 설명해서 마음을 가르치는. 그래서 변견 지심. 그래서 이, 요것이 이제, 능음견 1, 2권의 내용이 변견 지심이라 사실은. 그러기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견이 제일, 견이 쉽다며, 우리가.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칠판을 보면은, 견이라는 단어는 동사죠? 본다잖아요, 본다. 근데 본다도 되지만, 명사도 되거든? 응? 뭐, 봄이라 하나, 봄. 그럼 이 봄이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봄막 할 때는 보이는 물체가 있고, 보는 내가 있고, 그게 보이는 물체를 색이라 그러죠. 그래서 색. 보이는 대상은 전부 색깔이 있거든. 예? 허공 색깔이 없잖아. 그건 투명하죠. 투명한 것도 색이라. 예? 그, 이걸 누가 보나? 눈이 보죠? 눈, 안자, 눈, 안자. 우리가 눈을 통해서 이걸 본다, 이러잖아. 그, 보는, 이 동사라 움직이는, 본다. 그렇지만, 요걸 통틀어서 요래 설명하면은, 요것을 눈이 보고 있는 그 상태. 그것도 견이야. 예? 그런데 명사가 되죠. 근데 요 관계를 이제 부처님 설명해요. 예? 우리 상기교를 생각할 때, 여기 없어도 견이 승리 안 하고, 요것이 없어도 견이 승리 안 하죠. 요거 두 개가 있어야 견이 승리 돼. 그 요건 주체고, 요건 개체죠. 그 주객이 있어야 견이 승리 돼. 그래서 요 관계를 설명해서 우리의 마음은 묘하게 아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우리 오관이라고 하죠. 오관 다섯 개의 기관을 쓴다. 오관 눈, 귀, 코, 혀, 피부 이렇죠. 사실은 피부라고 하는 게 꼭 맞는 건 아니고 몸이라 그래서 불교에서 몸이라고 하죠. 몸인자에서. 그러면 오관을 통해서 우리가 견문각기를 한다.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죠. 그 견문. 그 다음에 코, 혀, 그 다음에 피부. 요거는 특징이 뭡니까? 눈은 떨어지게 보죠. 귀도 소리는 소리인데 그건 떨어진 거거든. 그런데 코부터는 어찌 됩니까? 가부가? 네. 이 냄새 코에 닿아야 되거든. 또 맛도 혀에 직접 돼야 돼요. 피부 촉감도 닿아야 되거든. 그래서 요 세 개는 공통적이니까 그냥 촉감.
촉각이라 그래. 촉자 빼고 각이라 그래. 원래는 촉각이라 해야 옳지. 촉각이라 해야지. 요 세 개는 그냥 각이라 그래. 견문, 각. 그 다음 또 뭐가 있나? 우리 마음이죠, 마음. 마음이 이제 작용하는, 마음은 아는 게 특징이죠. 마음은 아는 게 특징. 그래서 견문각지. 이런, 우리가 오관을 통해서 아는 거, 마음을 통해서 아는 거, 다 통틀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견문각지죠. 한마디로 하면. 견문각지. 우리의 행동을 전혀 견문각지 이렇게 표현해요. 보는 거 아니면 듣는 거. 그렇잖아. 따져보면 그 외에 없거든. 그 외에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자는 거거든. 그래서 견문각지의 작용인데. 그 중에서 견만 아니야. 견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견은 우리가 눈을 제일 믿죠. 백문이 불의 일견이라고 하잖아. 백분 들어도 한번 봐야 확실하다 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일 18페이지인데. 이래 놓고 이제 능경을 서로 시작하는 길.